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을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밖에는 없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참 지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나만 장군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면 항상 아람이 이기도록 그렇게 나만 장군 시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나만은 문둥병 환자다. 이스라엘사 백성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문둥병으로 벌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노예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아마 이 소녀가 잡혀온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수군거렸을 걸까요? 아, 그 어린 소녀가 잡혀갔구나. 그 아이도 죄가 많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정반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냥 보통 소녀였더라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람 사람들 손에 잡혀오게 했을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잡혀온 그 사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주시는 벌, 형벌이라고 오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많으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 나만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네. 즉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렇죠? 이 소녀도 잡아온. 자,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 나만 장군이 걸린 문둥병은 하나님이 나만 장군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주신 그런 병이 아니라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린 마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만 장군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면에서 이 어린 소녀만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원수 나만 장군도 사랑하신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도 장군님도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했습니다. 나만 장군 부인에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여보, 내가 몸종으로 이번에 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그때 여러분, 그렇잖아도 그 소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항상 행복해 보였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시리아 사람들의 집에 와가지고 몸종 노릇을 하고, 엄마 떨어져서 그렇게도 얘는 생글생글하고 아주 발랄하게 밝게, 예,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남한 장군도 알고 있고, 그 사모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저 아이는 참 특별한 아이다. 왜 그렇게 노예로 잡혀왔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 소녀는 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남한 장군 집에 보내셨구나. 이 남한 장군님 집에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녀가 왜 잡혀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죄가 많아서 아마 하나님 그렇게 잡혀가게 했을 거야. 죄가 많으니까 그 시리아 사람들은 잡혀가서 고생 벌 좀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소녀는 그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랬더니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나만 장군이 아 이게 맞는 말일 거야.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7살, 8살밖에 안 된 이 소녀가 하는 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장군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남한 장군이, 와, 이건 놀라운 얘기야. 세상에 신들이 다 많습니다. 여러 민족의 여러 각종 다른 신들인데, 각 민족들이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신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 각 민족들의 우상신들이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은 뭘까요? 모든 다른 우상신들은 다 조건적 신입니다.
말 안 들으면 벌치고. 그래서 우상신들은 조건적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 않는다고 벌 주고 이런 조건적 신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들어가서 그 주인, 나만 장군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람 왕이죠. 그렇죠? 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런 말을 합디다. 여러분, 일국의 군대 장관이 7살짜리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냥 혹했습니다. 맞아, 이거! 여러분, 나만 장군은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 어린 소녀가 지금 나만 장군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모님,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장군님의 문둥병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장군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나만 장군은 그 림몬신이라는 그 우상신을 앞에 절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신이란 것들이 다 이런 걸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많이 갖다 바치면 복 주는 신, 뭐 별로 안 갖다 바치고 말 잘 안 들으면 벌 주는 신, 이렇게 철저히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고 그러면 복을 내리고, 그게 조건적인 신이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종교적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종교적 하나님은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신은 생명의 신,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런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어떤 사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대 이스라엘 기즈바의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고지가 들립니다. 왜? 우리가 믿는 우상은 다 뭐 짐승의 형상이고 막 괴물이고 그렇잖아요. 우상들은 다 괴물같이 생겼어요. 그런 우상들이 신이라는 생각, 과연 우상들이 그런 신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는 7살, 8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도 명랑하게, 밝게, 똑똑하게 그러면서 저보고도 장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장군님의 문둥병도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유전자 꺼질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우리들의 유전자 꺼져가지고 우리가 병든 이유도 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조건적 감정입니다. 내 말대로 안 들어주니까 밉고 분하고 분노하고 두렵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다 여기서 이 조건적인 것 때문에 병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나만 장군이 왕에게 그 말을 하니까 또 놀랍게도 아람 왕은 뭐라 그러냐? 가라! 가봐라! 왜?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가! 자, 가봐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부하, 내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까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나만이 떠납니다. 떠날 때 맨손으로 가지 않고 뭐예요? 10 탈란트와 은을 왕창 많이 가져간 것. 그 다음에 금 6,000개와, 와, 의복 10벌. 그때는 이 의복이 아주 비쌌습니다. 이 옷감이 뭐 쉽게 요즘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막대한 그 돈, 그리고 이런 옷을 선물로 갖다 주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하니, 그렇게 해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은 나만 장군, 문둥병자가 된 나만 장군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문둥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왕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절대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리가 뭐예요? 없는데 아람 왕은 고쳐달라는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생각에는 이 편지가 무슨 편지로 들려요? 여기 나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인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트집을 잡아서, 틈을 타인 트집 잡았습니다. 나로 더불어 시비하리 하면 줄 알아. 그 왜 안 고쳐줘? 그래서 또 트집 잡아서 쳐들어와서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를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만 장군을 보내가지고 문둥병 고쳐내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 장군 같은 이방인 장군의 그 죄도 많이 짓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한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쳐줄 리가 있어?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자기 옷을 찢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화를 내고 이 일을 어떻게 갚으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 왕은, 남한 장군이 죄가 많아서 병을, 문둥병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걸리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래서, 이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의 왕, 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두 하나님의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네. 왕이 믿는 여호와는 조건적 여호와. 예. 네. 죄 지으면 벌, 문둥병 같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어린 소녀가 믿는 하나님. 아니야.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남한 장군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고쳐주시는 분.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같죠. 여호와. 이름이 같다고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같은 기독교. 라고 해도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사람은 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믿고 있고 한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열받았고, 지금 왕이 이제 겁을 내고 황당하게 느낀다는 것.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나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나만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시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달지 않아요. 조건 없이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 남한 장군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시면, 그 치유를 받았으면, 그때는, 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바로 그 선지자 자기 자신 엘리사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는 그 어린 소녀의 말대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나만이 우리들의 원수일지라도 조건 없이,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그 선물들,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가지고 갑니다. 엘리사의 집 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남한 장군이 왔는데 마중을 안 나와요. 아시겠죠? 나오지 않고 심부름꾼을 남한에게 보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심부름꾼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날 것이다. 요단강에 몸을 가서 요단강에 몸을
참담그라는 거야. 일곱 번을 해라. 그러면 문둥병이 싹 나을 것이다. 아, 남한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열받았어. 왜 열받았을까요? 열받은 이유를 남한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기 나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손을 내밀어 당처, 그 문둥병에 걸리면 아주 이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피부에. 그 피부에 손을 흔들어, 자, 여호와여 고쳐주시옵소서, 수리수리, 마수리, 이제 이런 거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곱뱅이도 안 내보이고, 뭐 한다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마섹강, 다마섹은, 요즘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다마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가면, 우리나라 시리아 가면, 그 다마스커스에는 멋진 강들이 있다. 사실 이 요단강은, 그, 시리아는 산도 많고, 그래서 물도 막 풍부하고, 이래서 정말, 멋진 강,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백향목이 막 꽉 차 있고, 그래서 이 궁전을 짓고 이럴 때 그 시리아 산에 있는 백향목을 사와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예. 다마스커스의 강, 그 두 강 이름을 댑니다. 아바나와 바르바알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깨끗해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사실 강이라고 부르기는 좀 미안할 정도로 찌질한 강입니다. 예. 요즘은, 특히 요즘은 그 요단강 가서 보면 모든 그 순례자들이 아, 이게 강이야 이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리아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알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몸을 담궈도 거기 가서 우리 시리아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알 강물에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되게 아니하겠느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가자 하고 몸을 돌이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곧이 듣고 오긴 왔는데. 아, 이 선지자 엘리사가 마중도 안 나오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 시시한 물도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적시라. 말이 되냐 말이야.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렇게 부르고 좀 거창하게 뭐를 세레모니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예. 그런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해야지. 남한 장군으로서는 뭐 상한다는 말입니까? 자존심 상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자존심 때문에 진짜로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아만은 이렇게 보면 부하들이 그 장군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나와서 말하며 가로되, 내 아버지요, 아, 아버지, 이제 그러면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자, 만약 선지자가 저기 나만 장군 왔어? 예,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 가져온 금, 은, 막대한 양, 그거 한번 가져온 거 받아서 계산해봐. 그리고 좀 더 부족하면 더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도 장군님은 문득병을 낫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보세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아, 여기 그 당시 엘리사는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제자들 숙소라든가 이런 게 형편없었어요. 그럼 나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득병 낫고 싶거든. 우리 여기 숙소 5동 지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만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문득병 낫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님, 이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 장군이 참 인격적으로 상당히 훌륭하고 이렇게 종들도 잘 부드럽게 다뤄주는 그런 장군이라는 것을 제가 추측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야 가자! 이 자식이 코빼기도 안 보여. 야 뭐 강물에 몸을 담그려면 저 우리 다마스커스 강이 훨씬 낫다. 가자! 그러면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 두 말 할 거 없어. 그런데 여기는 나만의 부하들은 아,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부하들은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뭐 건물을 지어달라 뭐 하라 이런 말도 안 하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장군님한테 그냥 이르기를 말하기를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나아라 하는데 그거 뭐 돈을 달라 그럽니까? 뭐를 해달라 그럽니까? 아무 지금 조건을 걸어서 안 걸었어요. 조건 없이 요단강의 물. 요단강의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의 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부하들의 말을 딱 들은 나만이 여러분 역시 나만 장군은 인격적으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대로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분이 뭐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가라. 그래서 나만이 맞다. 내 부하들의 말이 맞다. 여러분 자존심만 들이우기고 막 밀어붙이는 장군들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나만은 자기 자존심을 거두었습니다. 거두고 그렇구나. 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문둥병을 고쳐주는데도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엘리사 같아서 나만 장군 그동안 죄 지은 거 다 풀어봐. 너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하면 고쳐주지.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교인들이 회개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고쳐드리죠. 일단 교회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해드릴 수도 있지요. 이래서 자꾸 회개를 치유의 조건으로 내걸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역시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깨끗하게 회복됐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나만이 모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엘리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가로대. 여러분, 엘리사는 병 낫고 나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 나만의 병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병 낫게 하는데 나만도 참여한 겁니까, 안 합니까? 참여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 자기 병을 낫겨준 그 인간 엘리사도 막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엘리사는 그래서 문둥병이 낫기 전에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기는 문둥병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낫는데 자기 자신의 능력은 역사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나만 장군은 이제 문둥병 낫고 나서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서서 가르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아, 이스라엘 신 여호와만이 진짜 신입니다. 왜? 다른 우상신들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렇죠. 자기들의 원수라도 사랑해서 병을 고쳐주는 이런 신, 이런 신은 오직 이스라엘 신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청컨대 당신의 종 나만 장군께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가지고 온 큰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왜? 선물을 주면 병 낫게 해줄게. 이 조건적인 얘기를 엘리사는 안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문둥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안 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가로대, 엘리사가 가로대.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 나만 장군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강건하되 엘리사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안 받았을까요? 아,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엘리사가 안 받는 것은 이 나만 장군은 오늘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무 조건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나만 장군이 깊이 깨닫게 만들기 위하였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받았다면 나만 장군이 아하,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도 대가를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 가능성, 예, 선물을 주는 조건적인 가능성, 조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만 장군이 오해할 가능성 때문에 엘리사는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청컨대 노새 두 발에 실을 흙을, 지금 이 이스라엘 땅, 그렇죠? 이 흙을 제가 좀 아람으로 가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나만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종 나만이 번제든지 제사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 속에는 다른 우상신은 저는 이제는 섬길 마음은 완전히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흙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몸은 아람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제가 파가서 우리 집에다가 쌓아놓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흙을 좀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오직 한 가지 깨름직한 일이 있습니다. 자, 뭐가 깨름직하냐면, 이 깨름직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나만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깨름직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깨름직한 것을 제가 하는데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곧 내 주인께서 왕이죠, 그렇죠? 아람 왕께서, 그 아람의 우상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이, 나의 왕이 리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리몬 우상신을 숭배하며, 내가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제가 매번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 손을 의지하셔서, 그래서 이제
림몬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절을 하기 때문에 왕이 몸을 굽히면 저도 림몬 신 앞에서 이렇게 좀 굽혀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림몬 신을 숭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좀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나를 나 나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국적을 바꿔 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돼. 아람 땅으로 돌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용서 안 해. 엘리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네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네 허리가 굽혀지든 안 굽혀지든 문제는 네 마음이다. 너의 마음은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나도 아니까 걱정 마라.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평안히 가서 어떻게 해라? 여기에 글로는 안 나타났지만은 너희 왕, 아람 왕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잘 앞으로 전해봐라. 이제 아람 왕은 뭐가 나만은 뭐가 됐습니까? 선교사가 됐습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처럼. 어린 소녀도 포로가 노예로 잡혀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무슨 선교사?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깊이 많이 했다, 종교 지도자다,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남한 집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보내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남한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전해봐야 아무 나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린 소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나만 장군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는 누가 제일 적당해요? 그 어린 소녀였다. 자, 그래서 나만도 이제는 여호와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이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뭐라 그럴까? 사환. 이제 이 사환이라면 막 수행 비서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사의 수행 비서 그리고 제자 게하시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되 자기 마음속에 이르되
내 주인, 게하시의 주인이 엘리사죠. 그렇죠.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이게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선물을 전혀 하나도 안 받았다. 아니 이건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받아도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받고 나만은 그 고에게 금과 은을 도로 아람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볼 때는 이거 억울하다. 아니 자 하나님이 문둥병을 낳게 해줬는데 뭔가 보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조건적 정신입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받아야 된다. 게하시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게하시를 뛰어오는 걸 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거짓말합니다. 지금 선지자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부터 내게 왔으니 지금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도 좀 필요합니다. 나만이 이제 그래서 은 한 탈란트와 옷을 부탁합니다. 옷 두 벌을 부탁합니다. 그럴 땐 나만이 가로대. 한 달란트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우고 가니라. 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잘 압니다.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도 게하시는 계속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조건적인 하나님이 옳다. 아니, 말 안 들으면 벌도 줘야지. 이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몰래 이렇게 지금 나만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사입니까?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나음을 받은 것을 지금 아람 왕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대가를 달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참 입장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 게하시의 이렇게 하는 마음 거기에는 게하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그렇죠? 이러니 게하시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긴장되고 그렇죠? 왜?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라면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일 때에만 우리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게하시는 항상 그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도 무섭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왜? 게하시의 마음 속에는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오르니까. 그래서 자, 그 주인 앞에 게하시가 서니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엘리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게하시가 대답하되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자,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한 장군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너에게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포도나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야 될 타이밍이냐 이 말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남한 장군은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될 때인데 네가 그거를 봤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 남한 장군으로부터 네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 게하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찔리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내 심령이 너의 마음에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게하시의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그래서 게하시가 물러나올 때 문둥병이 발하여 발하게 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렇게 게하시 자식아 이렇게 했으니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게하시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입니다. 자, 이제 내가 우리 주인 위대하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큰 죄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게하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 부당하게 뇌물을 받고 한 그 죄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뭐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벌 줘야지. 네가 생각하는 너의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그거는 그 조건적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 조건적 하나님은 누굽니까? 실제는 사단이죠. 악령이죠. 그렇죠. 악령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줘라.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 아저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거짓말한 것은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거짓말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게하시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전자가 조건적 사랑은 꼭 벌을 주니까 형벌 주니까 계하신 그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유전자가 팍팍팍팍 꺼졌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자기가 걸리게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이 제자일지라도 끝끝내 조건적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치웠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벌 주시겠구나 라면서 여러분 목을 매달고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을 자업자득이라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도 게하시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만 장군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만 장군이라기보다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어린 소녀. 뭐, 단한줄 나왔습니다.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는 참 포로로 잡혀갔어도 자기를 잡아간 그 원수 나만 장군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만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장군님! 병 나으셨죠? 그때 그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녀를 꼭 껴안고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 같은 죄인도 벌주시지 않고 용서하셔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맙다.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은 아마 그 소녀를 양녀로 삼았을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양녀로 삼았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요? 너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네가 할 일, 나를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너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아마 그 소녀에게 큰 선물을 안겨서 이스라엘 부모님들의 집으로 다시 돌려 보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만은 조용히 아람에서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 남한 장군이 뭐가 됐을까요?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문둥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내 유전자가 켜져서 내 문둥병이 낫게 되었어. 여러분, 그거를 나만이 안 전했겠습니까? 나만은 훌륭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평생을 건강하게 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그 당시 조건적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맨날 쳐들어오고 고통을 그런 놈은 말이야. 문둥병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걸리게 했으니까 곧 죽일 거야. 근데 나만이 낫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각을 바꿨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저는 대답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이 남한 장군 이야기,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